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힐링으로 칠수 있는 테크닉, 질감적인 느낌, 짤막하게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힐링에서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20% 정도 느낌 나가는 게 있고, 한25% 나가는 게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틴닝 중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정도. 틴닝 중에, 우리나라에 가장 안 쓰는 틴닝 중에, 5% 정도 나가는 틴닝이 있거든요. 3%에서 7% 왔다 갔다 하는 틴닝. 이제 머리숱이 그 정도 빠지는 틴닝이 있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, 빨리빨리 치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잘안 나가는 틴닝. 그런 틴닝도 있는데, 그런 틴닝도 이제 있으시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그런 거는 이제 모리 교정할 때, 뭐 이렇게, 왔다 갔다 하면서, 느낌, 이렇게. 뭐 하는, 튜닝이 있잖아요. 일본에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. 그런 튜닝 하나 정도는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거 해볼게요. 보통 이렇게도 치시고, 뭐 이렇게, 사선 느낌으로도 많이 치시는데, 튜닝의 장점이라는 게 있죠. 튜닝의 장점. 이제 프로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지금은. 틴닝의 장점은 가장 정확해요. 예를 들면 100가닥이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틴닝은 한 25%짜리를 친다. 그러면 가위 한번 했을 때는 딱 25%의 모량이 빠져요. 대략적으로. 왜냐면 머리가 얇은 사람들은 조금 덜 빠지고 머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더 많이 빠지시긴 하겠지만 대략적인 건 있기 때문에 틴닝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느낌이 틴닝인데 틴닝은 이제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. 뭐 가볍고 무겁고 뭐 이런 느낌. 지금처럼 많이 치게 되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틴닝을 쓸 때는 끝에, 아주 끝에 있죠? 뭐 이렇게. 끝에 라인만 친다든지 아니면 속 라인만. 이런 식으로 쳐서 모량의 그런 밸런스적인 느낌만 맞출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치는 틴닝이 있고, 사이드에서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칠 때가 있잖아요. 뭐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죠. 뭐 끝에만 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. 근데 틴닝은 잘 쓰시면 정말 좋아요. 틴닝 같은 경우는 잘 쓰면 굉장히 시간이 빠르겠죠. 틴닝 같은 경우는 잘 쓰시면. 근데 틴닝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틴닝을 잘못 쓰시게 되면 그냥 너무 생각 없이 치다 보면 머리가 많이 날려요.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? 잔머리가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고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틴닝은 잘 써주면 정말 유용한데 잘못 써주시게 되면 좀 독이 된다는 거. 이렇게 옆으로 치기 그리고 끝에만 잡고 현관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이 개폐질을 했을 때 이렇게 개폐질 하잖아요. 이 개폐질을 할때 지금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 이렇게 홈만큼만 얘가 자르고 안 잘리고 이렇게 딱 분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칠 수가 있지만 가위는 이제 가위로 숱을 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부위만 딱칠수 있어요. 그게 장단점인데 일단은 판넬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무거운 데가 있고 가벼운 데가 있잖아요. 이런 느낌은 저 같은 경우 슬라이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무거운 부위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있고, 근데 뭐가 딱 좋다, 안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, 저 같은 경우는. 뭐, 가위로 써서 예쁘게도 할수 있고, 틴닝으로 써도 예쁘게 할수 있잖아요. 그거는 어떤 부위에 어떻게 정확히 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예쁜 느낌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가위가 예를 들면 틴닝보다 예쁘게 숱이 처진다고 할지언정, 잘못 쓰거나 과도하게 치시게 되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. 뭐 이런 레자 느낌이 있는데 레자는 정말로 잘 쓰면 정말 좋아요. 근데 레자 느낌을 요즘에는 많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은 좀 레자 느낌을 꼭 해줘야 되는 고객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고객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레자 커트 살짝 이렇게 끝에 보면서 이렇게. 저는 이렇게 레저 커트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돌려서 잘라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만 끝에만
현관 빼지 않고 그냥 느낌. 그리고 뭐 가볍게 슬라이스 할 때는 살짝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레저를 치고 있습니다. 근데 레저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. 일반 고객님들이 칼로 치면 머리가 뜯긴다, 뭐 갈라진다,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고 맞는 상식인데 우리가 좀 레저 날을 좀 한번 쓰고 교체해주고 다시 쓰게 되면 좀 대체적으로 레저 날을 조금 이렇게 잘 관리만 하시면 그런 문제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레저 커트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머리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서 빠지시기 때문에 총총총총총 한 느낌으로 트밍이 빠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치실 때는 항상 어디가 무거운지 생각하시고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트밍 칠 때는 보통 위 아니면 중간은 웬만하면 많이 안 치는데 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머리가 덮여졌을 때 속이 안 보이는 느낌 있죠. 이렇게 이 느낌은 좀 용감하게 쳐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라인 잡고요. 어차피 속에서 가려지는 부분은 조금 더 어떤 테크닉을 써도 괜찮고요. 근데 틴닝은 겉에 이렇게 겉에 있잖아요. 겉에 막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날리는 느낌, 드라이해도 안 이쁘고 뭐 이렇게 약간 골룸필 느낌, 골룸필이 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틴닝 할 때 저는 속라인 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틴닝하는 방법 속라인 자를 때는 저는 잡고 이렇게 안 보이는 부위 있잖아요. 긴 머리 원랭스다 그럴 때는 중간에 무게감을 다 빼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쳐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저도 이런 식으로 칩니다. 이런 식으로 치고 그리고 속라인에서 예를 들면 원랭스적인 머리라고 할 때 무게감이 좀 많은 머리 있죠? 그런 머리들은 저는 이렇게 뿌리만 잡고 이런 식으로 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보시서 알겠지만 친 다음에 계속 똑같은 부위를 치면 빵꾸가 나잖아요. 연구? 예.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빗으로 이렇게 빗으로 라인을 윗라인을 잘랐던 부위를 밀어주시고 이렇게 윗라인으로 다시 윗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틴닝을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라인감 뺄 때 라인감 이렇게 좀 보면 무게감을 딱 보면 이렇게 코너 이렇게 나왔는데 속에만 조금 더 무게감 빼고 싶어 하실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속라인에서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틴닝을 쓰고 있습니다. 모든 테크닉적인 틴닝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레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치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어떤 디자인이 중요하니까요.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도구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알고 예를 들면 자기 디자인의 느낌에 맞게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아주 퍼펙트하겠죠.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우리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.